유튜브 스케치의 강두기가 왔습니다. 그림자, 내가 왔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신 강두기의 시그니처 포즈는 사실 굉장히 우연찮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촬영날 감독님께서 강두기의 백넘버 54번과 강두기의 마킹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디렉션을 받고 뒤를 돌았었는데 심심해서 손을 올려봤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게 되고 강두기의 시그니처가 되었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두기에게 돈가스는 신인 시절 고기를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먹었기 때문에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식사가 돈가스였습니다. 하지만 임동규와 가장 같이 즐겨 먹었던 음식은 칼국수였고 그래서 저희가 또 칼국수 먹는 신도 찍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칼국수집에서 돈가스를 시켜 먹겠습니다. 저에게 백승수 단장님은 참 고마우신 분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드림즈에 다시 불러주셨고 그 팀에서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요. 드림즈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임동규란 야구만큼 사랑하는 가장 친한 동료이자 친구입니다. 너 티볼 선수 아니거든? 야구 선수지? 유민호는 선배님, 정말 아름다운 새싹입니다. 그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가 눈을 부시게 하고요. 볼 때마다 너무 잘생겼으니까요. 안녕하세요.